네, 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 팁입니다. 아, 요것은요, 산수국이에요. 수국꽃하고 조금 틀리고, 요거 산수국이라고 하는데요. 요를 꽃이 요렇게 필 때, 아이보리로 요렇게 피었다가요, 바깥쪽으로 요렇게 보라가 요렇게 생기죠? 나중에 요렇게 피면서 보라의 양이 조금 좀 많아집니다. 아, 요 아이가요, 물을 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아주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도요, 약간 좀, 밝은 빛이 들어오는 방근을 요런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꽃을 보고 있는데요. 이 주위에, 이렇게 키큰 아이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이고, 이 아이가 요, 만개를 하는데 한 달도 시간이 더 걸렸어요. 뒤에는 여기 산당화 명자나무 여기 있어가지고요. 뒤에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아유 여기 요쪽 여기 다른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좀 죽었어요. 알프스 바람꽃 뭐 이런 것들이 좀 여기 있었는데요. 넌출 월귤인가요? 아휴, 이름이 또 요새 알쏭달쏭하네. 그런 아이들이 여기 조금 있었었는데요. 요 아이들이 이제 죽고, 또 여기 좀 분양도 좀 하고. 그래서 요렇게 좀 옮기고요. 아, 근데 작년에 키우던 요 아이들이요. 제가, 아우, 안 보이네요. 넌출 월귤. 요 아이가 2년 정도 화분에서 키우다가요, 월동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요 자리에 심었는데, 오래 안 났어요. 요 아이도요, 알프스 바람꽃. 요 아이도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이죠? 화분에서 키우다가, 월동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묻었더니요, 올 봄에 소식이 없어요. 월동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기 여기 뒤에 요거 석산이라는 아이예요. 요게 꽃무릇인데요. 이제 요게 다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구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잎이 다 사라지기 전에 구근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 달쯤 꽃대가 쫙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이제 비 소식이 있으니까 오늘 또 나름대로 또 제가 좀또 조금 했네요. 아, 이 양귀비는 진짜 보면 볼수록 예쁘죠? 아이고, 정말 절정입니다. 정말 예쁘죠? 양귀비입니다. 요 아이는 해 달맞이인데요. 월동도 잘 되고 꽃도 예쁘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요렇게. 송이가 이렇게 오는데 오늘 요거 딱 첫선을 보여주네요. 오늘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립니다. 요게 달개비, 자주달개비, 닭의 장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요런 모습입니다. 우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희 백합이요. 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백합이 제가 여기 두 가지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 이게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저렇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두 가지 다 올라올런지 걱정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아이를 분양을 했거든요. 아, 거기에 또 딸려가지 않았나. 또 걱정입니다. 아이고야. 그 뻐꾸만데 거기 제가 좀 분양을 했는데요. 저놈 또 백합이 또 딸려가지 않았을까 걱정이에요. 이야, 이벌좀 보세요. 이 벌들은 아주 그냥 막 부지런히 그냥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 진짜 낯달맞이 장관입니다. 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황급 조팝나무 이렇게 가깝게 한번 가보실까요? 아이고, 요 조팝꽃이요. 굉장히 이뻐요. 여기 가깝게 보시면. 그리고 이때 옆에서 보면 더 예쁜데요. 우와, 제 팔이 짧아가지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황급 조팝이에요.
나무도 많고요. 꽃은 많고 땅은 적고 자, 이 아이도요. 이렇게 핑크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요. 송엽국은요, 해가 짱짱 해야지 입을 열어줘요. 저렇게 아직 입을 안 열어주고 있고요. 야, 요거 진짜 예쁘네요. 요거 다른 아이보다 요 양귀비가 요 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요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세상에, 진짜 양귀비 꽃 같네요. 양귀비 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저희, 야, 요거 정말 요 특이해요, 장미꽃이요. 반사가 돼가지고 안 보이네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이거든요. 아주비스라는 아이인데요. 야, 요막이그 꽃잎 안에가요 주름이 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 이렇게 졌어요. 어머, 이렇게 가까이 가네, 잘 보이네요. 어머야, 세상에. 요좀 보세요. 아주 특이하죠, 요거. 제가 작년 2월, 3월 달쯤 저기 구입을 했어요. 이거 저 밑에 아래녘역에 대림묘목이라고 뭐 나무아빠인가 거기에서 한 많이 시켰을 때 이걸 구입을 했는데 요거 10,000원 줬어요. 근데 작년에는 꽃이 딱한 송이 피었어요. 그래서 밖에 노지에도 못 심고 이 화분에 있다가 요렇게 지금 항아리로 제가 오늘 올해 또 옮겼습니다. 이야, 근데 진짜 이쁘죠? 요 아이하고 옆에 있는 아이 보라색 아르데미스라는 아이하고 두 아이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 보라는 아직 꽃을 못 봤어요. 요 아이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예쁘네요. 요거요. 아주 비스라는 아이입니다. 예쁘죠? 아, 작년에는 쟤도 요 아이를 이렇게 못 봤는데요. 올해 이렇게 예쁘게 보네요. 아주 비스라는 아이입니다. 야, 그리고 저기 인동초가요. 그 자두색은 저쪽 너머로 피어 있고요. 이렇게 아이보리 색이 지금 또 꽃이 오고 있고요. 자두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야, 저 우리 모건뷰티는 계속 저러고 폼만 잡고 있습니다. 요 애기 기린처 보세요. 아, 요것도 아주 꽃 피면 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불사조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한달 정도 됐을까요? 이 옆에 꽃꽂이 해놓은 아이가 더잘 자라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꽃꽂이 해서 이제 지인께 또 이제 분양 좀 하고 저는 이제 요렇게 하나 가득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께 이제 분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요, 요 아이. 이 구석에서 선을 한번 못 보이고 있네요. 이거 찔레장미예요. 찔레장미. 요렇게 예쁜데요, 요 아이도. 이 구석에 있어가지고요. 여러분께 선을 한번 못 뺐습니다. 오늘 한번 선배 드릴게요. 찔레장미가 제가 세 가지로 키우고 있는데요. 요 빨갛게, 요거는 이렇게 빨갛게 꽃이 옵니다. 야, 저기 이제, 어머야, 이렇게 했고요. 들어온 입구에 계란 후라이하고 저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붐이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또한 분도 못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이래 알붐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만개한 건 아니고요. 요렇게 그냥 폼만 잡고 있습니다. 하얀색이 꽃이 필것 같아요. 요 아이도 월동이 잘 되거든요. 요렇게 알붐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저 아이가 저쪽에 많이 있어요. 저쪽에 거는 제가 아직 꽃이 안 와가지고 못 보여드렸고요. 요 아이는 어떻게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제 보여드렸더니 예쁘다고 하는데요. 요 아이는 보라꼬리풀이라는 아이입니다. 보라꼬리풀. 야, 그리고 이 아이는 한 달째 폼만 잡고 있네요. 이렇게
클레마티스 시계초인데요. 폰만 잡고 있어요. 저쪽에 가서 또 다른 아이 보여드릴게요. 야, 우단동자인데요. 야, 정말 아주 환상적으로 피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좀 가깝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털이 송송송송송송송 이렇게 있으면서요. 정말,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야, 완전히 이름 우단이란 그 저기 옛날에 그걸 우단이라 그러나요? 야, 진짜 막 복실복실복실복실복실한데요. 이렇게 피었어요. 그리고 금낭화 사왔을 때 여러분 그 뿌리가 막 썩고 이랬었잖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꽃도 이렇게 간혹 하나씩 이렇게 피워주고 있고요. 이거 큰 꽁에비로며 이 아이도 엄청나게 지금 이거 그냥 꾹꾹 잘라서 꽂아놓은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저쪽에 뒤에 제가 좀몇 아이 쪄좀 했고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그씨 구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달리아 요 씨를 뿌려서 되는 달리아인데요. 요 아이도 꽃꽂이가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 요거 한 뿌리가 씨가 떨어져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노란 꽃이나 주황 꽃일 거예요. 제가 작년에 두 그루를 키웠는데요. 구근이 아니고 씨로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한두 포트 사왔는데 노란 거한 포트 또 주홍색 한 포트 이렇게 했는데 이 씨가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갖고 요두 아이를 먼저 꽃꽂이 했고요. 요 아이는 오늘 꽃꽂이 했습니다. 요렇게 세 아이. 요것도 꽃꽂이가 된답니다. 달리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많이 아마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아이 이름이 끈끈이 대나물이에요. 끈끈이 대나물. 이름이 뭐예요? 하고 또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 아이가 끈끈이 대나물이랍니다. 이게 이름이 왜 끈끈이 대나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쁘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월동이 되나 봐요. 그 자리에서 막그 이듬해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야, 이 접시꽃은 저보다 키가 더 이제 커졌어요. 아유, 얼마나 커졌는지요? 엄청나게 커졌고요. 야, 이 여우꼬리풀은 진짜 이거 보세요. 꽃꽂이 엄청나게 성공했죠? 아이고야. 그리고 저희 이제 장미는 아, 이제 다 져갑니다. 진짜. 아이고, 엄청나게 피어갖고 저를 즐겁게 해줬는데요. 빨간 장미는 지금 이제 절정이고요. 노란 장미는 이제 다 져갑니다. 그리고 요거 백화등도요. 백화등도 요 백화등은 이제 요거 좀 보세요. 아, 이것도 오래 가네요. 금방 질줄 알았어요. 이렇게 팔랑개비도 이렇게 딱 닮아가지고요. 향기가 정말 이 백화등 죽여줍니다. 저거는 약간 아이보리색이고요. 요거는 거의 또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어메, 가깝게 가니까 또안 나오네요. 그리고 요 보루니아요. 요 보루니아는 요렇게 새순이 요렇게 올라오면은요, 거기서 꽃이 계속 오네요. 요렇게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계속 이 꽃이 옵니다. 이렇게. 요렇게요, 여러분. 요렇게요. 보루니아 피나타. 요렇게 계속해서 꽃이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 새순이 요렇게 나온 데에서 요렇게 꽃눈이 잡히고 있어요. 요렇게. 아유, 그리고 앵초도 제가 아주 자그마한 화분인데요. 요렇게 큰 화분으로 어제 좀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여기 밑에 요렇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입장을 요렇게 잘라주고 있잖아요. 요렇게. 여름이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요 입장을, 이렇게 크게 많이 놔두시지 말고, 이제 자꾸 이렇게, 여기, 이렇게 조금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세요. 제가 자꾸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여기 자꾸 입장을 이렇게 잘라주고 있죠. 밑에 아래에.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이런 걸 자꾸 잘라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더위에 얘가,